엄마! 임신했어? 아들이네 딸이네? 이거 치킨이야. 엄마 어깨 아파서 물리치료 받고 왔어. 이게 다 살쪄가지고 어깨까지 아픈 거래. 엄마 이제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. 1일 1식. 나도 그러면 안 먹어야 되겠다. 버려야지. 이걸 왜 버려? 아우 진짜. 어? 엄마 다이어트 한다며. 어머, 나 1일 1식 한다고 했지? 어머 깜빡했다. 깜빡깜빡. 아우. 이거는 디저트니까 밥 아니야. 알겠지? 엄마 밥 안 먹은 거다. 에? 웃자. 호순아, 너는 뭐 먹고 살아? 호순아, 호순아. 궁뎅아. 내가 너랑 먹으려고 떡볶이랑 김밥 사왔어. 우와 진짜. 나 급하게 와서 그러는데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될까? 다녀와. 아 그래. 먹고 싶다. 궁뎅이 언제 오지? 배고픈데 딱 하나만 먹을까? 맛있어. 근데 좀 아쉬운데. 딱 하나만 더 먹을까? 챙겨서 먹으면 티 안 날 거야. 티나잖아. 그래, 속에만 파먹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. 정말 아무도 모를 거야. 그러면 김밥이나 먹어야겠다. 어? 뭐야 이거? 어? 그러면 이거 원래 꼬마 김밥이었는데? 아니, 푸르마 그 입 옆에 붙은 거 그 밥풀 아니야? 이거? 이거 여드름난 거야. 건드리지 마, 아파. 궁뎅아, 우리 사진 찍을래? 에, 그래. 하나, 둘, 셋. 잘 나왔다. 잠깐만, 궁뎅아. 내 얼굴이 왜 이렇게 크게 나오지? 잠깐만, 다시 찍어봐. 이제 찍어. 알았어요. 근데 이렇게 찍는 게 맞아? 뭐야. 아 진짜. 아이 푸르마. 푸르마. 아 어떡해. 살쪘나 봐. 이걸로 몸무게 재봐야겠다.
뭘 물처럼 먹었는지 생각해봐.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. 오늘 하루 종일 하나도 안 먹을 거야. 푸르마, 아무것도 안 먹으면 안 돼. 다이어트도 건강하게 해야지, 건강하게. 안 돼. 내가 궁뎅이보다 얼굴이 너무 커 보여서 다이어트 해야 돼. 우와, 맛있겠다. 이래도? 맛있겠다. 안 돼! 다이어트 할 거야! 아, 다이어트 하는데 왜 이렇게 살은 안 빠지고 힘만 없는 거야? 아. 부르마! 부르마! 오빠가 다이어트 할 때 입맛 없어지는 방법 알려줄까? 어? 입맛 없어지는 방법? 응! 이렇게 이마를 30초간 두들기 있으면 입맛이 없어져. 아 진짜? 응. 이렇게 이렇게? 더 세게 더 세게. 아 이렇게 하는 거 맞지? 더 세게. 아. 맞아 맞아. 아. 오빠 이렇게 해도 배고프잖아. 아 그렇게까지 했는데 배가 고프다고? 멈푸드 다이어트? 한 음식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고? 좋았어! 초콜릿만 먹네? 초콜릿 원푸드 다이어트 쉽네. 그리고 먹고 나서 누우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난 처음부터 누워서 먹어야지. 아이 그렇게 먹으면 살찌지 바보야. 그리고 나 오늘 안 자게. 왜? 자기 전에 먹으면 안 된대서 그냥 안 자게. 이제 다이어트 다 했으니까 몸무게 한번 재봐야겠다. 아! 3kg나 또 어쩌어. 어떡해. 부르마! 부르마! 푸르마 빨리 나와봐. 웃자. 아 군대가. 아 왜 한여름에 패딩이야? 아 나 몸이 너무 추워서. 너 지금 땀이 엄청나는데? 아 이거 땀 아니고 추워서 식은땀 난 거야. 아 푸르마 이거 내가 넣어주려고 사왔어. 이게 뭐야? 떡볶이랑 김밥. 어제 너가 좋아하는 것 같아서. 고마워. 아 푸르마 너 무리하게 다이어트 하지 마. 공댕아 너도 나 살찐 거 별로지. 아니야 나는 너가 살이 찌든 살이 빠지든 그대로가 좋아. 오 정말 고마워. 의자님들 무리하게 다이어트는 하지 마세요. 우린 그대로가 소중하니까 오늘도 웃자.